자, 이건 내돈내산. 아, 네, 슬리브리스예요. 라시티. 레인 부츠인데. 센스 있지 않나요? 저 이거요. 저 입었잖아요. 저희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, 촬영. 아, 진짜요? 인트로예요. 네. 인트로예요? 아, 저희 그냥 오신 손님들 어떠세요? 그냥 이런 거 해서 엄청 짧게 짧게 할 거라서 부담 안 가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맹창환이라고 합니다. 아, 오늘 일단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, 확실히 세터가 세터한 것 같고, 코트! 지금 코트 입고 진짜 한 사진 몇백 장 찍은 것 같아요. 진짜 지금 입고 입은 어떤 거에 세터가 아닌가요? 아, 이건 내돈내산. 제가 나오자마자 샀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대로만 변치 말고 쭉 하던 대로 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 김거머라고 합니다. 우선 이제 세터 이제 성수동에 이렇게 큰 매장 오픈하게 되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또 중요한 자리 오는데 대충 올 순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렉토의 가죽 자켓과 지금 다른 분들 위해서 제가 벗진 않았지만 안에 슬리브리스예요. 나시티 입고 왔고요. 밑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마리아노 팬츠와 트리스바노드 루퍼까지 신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멋을 한번 부려봤습니다. 그래서 네,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28살 조건희입니다. 지금은 직장 다닌 지 세 달 차 장그레입니다. 공짜 소리를 주신다 해가지고 달려왔고요. 아까 2층에서도 FW 옷 많이 봐가지고 사진도 열심히 찍었습니다. 엘란지 그레이 색상의 롱코트? 그게 제일 예뻤어요. 그리고 레더 제품 가방에 이렇게 세터 로고 각인된 게 제일 예뻤어요. 세터 나중에 더 흥해가지고 압구정에도 매장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세터에서 자그마한 촬영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전기용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2층 둘러보다가 라펠이 큰 회색깔 코트를 하나 봤는데 되게 멋있어가지고 입어보니까 되게 핏도 괜찮고. 네, 좋았습니다. 네, 대표님이 사진을 한 10장에서 20장 정도 골라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사진이 되게 좋았거든요. 되게 공간감도 잘 느껴지고 가을 분위기도 나서 저는 이 사진이 제 원픽입니다. 매장 오픈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새로운 작업도 같이 해보고 싶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터 화이팅! 아, 쓰면 좋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세터 옷을 입어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죠. 제 최애는 비날레스입니다. 시리즈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. 오픈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홍상명이라고 합니다. 원래 세터 2년 전부터 좋아하면서 저번에 한 넥스트 패션도 그렇고 세터 간 행사들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이번에 매장이 생긴다고 하고 인비테이션도 보내주셔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오게 됐습니다. 이번에 또 파로 가디건? 이 알파카로 나왔더라고요. 그것도 좀 인상 깊어서 지금 지갑이 다시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. 내추럴리 때 이 바지를 입고 갔었는데 진욱님께서 전설의 바지라고 하시더라고요. 왜지? 했더니 많이 안 나왔대요. 그렇게 불리는 세터의 키토 셋업입니다. 프렌치 브라운 컬러로 올해 초에 샀었는데 이번에 가을이 되면서 벼르고 벼르다가 여기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. 나만의 작은 세터는 일찌감치 포기했고요. 이왕 저만의 세터를 떠난 겸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런 행사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세터분들, 세티분들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패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샹마이웨이라고 합니다. 샹마이웨이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유노라고 합니다. 제가 그레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안에는 다 그레이로 맞춰 입고 위에는 좀 포인트 컬러로 주황색 입어봤고 거기다가 톤 매치하려고 브라운 색상 거비 신고 오늘 산 유니클로 이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. 저는 이번 시즌이 좀 Y2K 무드가 강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룩을 연출하고자 이렇게 울 바시티 자켓이랑 그리고 좀 통이 좀 넓고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간 청바지를 매치했고요. 그리고 신발은 제가 자주 신는 건데 이거 아르켓의 레인 부츠인데 사실 비가 안 와도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가 자주 신고 있어서 그렇게 신었고, 그리고 요 가방은 오늘 이제 커플로 구매. 직원 가방. 네, 직원 가방입니다. 네.
사실 극 아이여가지고 제가 이런 외향적인 파티를 잘 못 오는데 그래도 세터답게 위에 꾸며놓은 걸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가서 그래도 와인 한잔 하고 좀 더 즐기다 갈 예정입니다. 저는 치통령이라고 하고요.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아우레가시 티셔츠랑 요거 라돈 레드 컬러로 깔 맞춰줬어요. 센스 있지 않나요? 니트는 그냥 지범 니트 제품인데 요거 포인트로 요 세터 브로치 달아줬어요. 니트류가 괜찮았어요. 단품으로도 걸쳐도 되고 레이어드 했을 때 활용도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좀 저 같은 아싸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멋있으신 분들 너무 많고 세터도 이제 작은 브랜드가 아니라 좀 많이 커지지 않았을까.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제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패션 뮤티 크리에이터 키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표님이 초대해주셨어요. 너무 솔직하시다. 아, 솔직한 거 요즘 매력이니까 또. 네. 저 이거요. 그거 입었잖아요 지금. 제가 또 요즘 이런 가디건에 꽂혀가지고 오늘 약간 또 입고 온 룩이랑 좀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톤온톤 느낌으로 나쁘지 않죠. 괜찮죠. 일단 오늘 굉장히 하늘이 맑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저 하늘과 닮고 싶다.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스카이 세레니티 블루 느낌의 어떤 그런 좀 청량한 느낌과 맑은 느낌. 제 백주스 해볼래요? 백주 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는 이런 느낌. Yes, I was jacking so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청량한 느낌과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런 좀 이렇게 타이레 느낌 좋아해가지고 이런 느낌 했습니다. 실은 제가 실제로 옷을 본 건 오늘 처음이에요. 네, 너무 예쁘고 요즘 MZ세대의 그런 니즈를 충족해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귀한 기도하겠습니다. 세터 화이팅!